조선시대 말기 한국 여인들에게 결혼은 매우 슬픈 일이었죠.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들은 가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북장로교 선교사 무어의 기록입니다. 부인들이 밥을 먹을 때는 부엌에서 흙상에 놓고 먹어야 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항상 낮춤말을 했고 아내는 남편에게 높임말로 대답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제안했다. 믿기 전에는 이렇게 행동했을지라도 지금은 성경의 뜻을 알게 됐으니 이 두 가지를 버리기로 합시다.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서로 존대를 합시다. 그러자 여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느냐? 라고 다시 묻자 한 여인이 대답하기를 너무 기뻐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결단했고 그대로 시행하였다. 그렇게 초기 한국교회에서 신자가 된다는 것은 아내를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과 대등하게 앉아서 서로 존중하며 대화하는 것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생긴 또 하나의 작은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